인터넷 은행 최초로 상장 예정인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이 어제 모두 마감됐습니다. 59조 원의 뭉칫돈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지점이 없어 생기는 업무 공백 문제점이나 거품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의 한 증권사 객장입니다. 카카오뱅크 공모주를 사기 위해 청약 마감일에 증권사를 찾은 고객들이 직원들과 상담을 합니다. 보통 신규 청약에서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볼 수 있죠. 카카오뱅크에 몰린 증거금은 모두 59조 원. 통합 경쟁률은 182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SKIE 테크놀로지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기록을 경신하지는 못했지만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에도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그대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18조 5천여억 원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15%만 오르게 되면 금융업계 1위를 차지하게 되는 만큼 고평가 논란은 끊이질 않습니다. 한 투자회사는 청약 자제를 권유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점이 없어 생기는 금융 업무 공백 등 서비스 부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출에 관련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젊은 세대의 압도적인 이용으로 금융업계 1위를 넘보는 카카오뱅크가 거품 논란을 딛고 기존 은행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